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GKL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114-0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끝났죠. 자, 그 보면 이제 현재 그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계속 연일 안 좋았어요. 지금 GKL뿐만 아니라 뭐 파라다이스도 계속 좀 계속 쭉 내려오다가 오늘 이제 그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롯데관광개발도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좀 있으면 오픈을 하죠. 그 제주도 그 이름 뭐더라? 아, 제주 드림타워 그거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강원랜드가 되겠죠. 강원랜드도 이제 어제부터 해갖고 이제 반등세가 나왔어요. 어쨌든 뭐 이제 백신은 언젠가는 이제 보급될 것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대로 조정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120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자, 다시 GKL로 넘어가서 GKL 같은 경우 현재 120선까지도 이탈을 했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120선 반등이 나오길래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가져와 본 거죠. 자, GKL 한번 정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GKL은 일종의 이제 공기업이죠. 공기업이고 시가총액이 9,649억 원, 외국인 지분율이 5.8%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보유 지분을 51%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62%를 가지고 있어요. 카지노 및 관광 숙박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외국인 카지노 사업,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겠죠. 특성상 이제 외국인 출입국, 방문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한중 갈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했으나 회복세에 들어서던 중 이제 코로나19 발생으로 두 달간 영업장을 휴장하고, 그리고 일본, 중국, 몽골, 홍콩, 대만, 주변 아시아 고객이 대부분이고, VIP 고객은 차별화 대우를 중시하기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두달 이상 휴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타격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전환됐다. 회사의 영업 기반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성상 당분간 방문객 감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개로 영업 변화에 맞춘 유연한 인력 운영 탄력적 대응을 계획 중이다. 하여튼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계속 안 좋았어요. 파라다이스 역시 이제 쌓아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GKL 같은 경우도 이제 쌓아둔 돈이 많았는데 이제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좀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제 내부 비용은 고정 비용은 계속 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재무가 좋을리 만무하죠. 그래서 재무는 안 좋습니다. 결국 카지노, 여행 이런 쪽은 지금 다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안 좋았어요.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오픈 기대감, 개장 기대감, 여행 기대감, 해외여행 기대감. 유럽 안간지 오래됐잖아요. 미국 안간 지도 오래됐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올해도, 좀안 좋다. 다만 조금 개선세는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뭐 지금, GKL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는 조금 회복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GKL 카지노 영업장 영업 중단이 2021년 3월까지 지속돼 1분기에 영업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카지노 주요 고객인 중국인과 일본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2022년도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 GKL도 점진적인 매출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재무는 아까 봤듯이 좀안 좋고요. 적자 전환 오늘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국인 고객이긴 중국. 어쨌든 2022년부터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면 GKL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할수 있겠다. 결국은 기대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저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반등을 해주자 요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점이 여기까지는 안 찍었네요. 여기까지 안 찍었고 이 라인이네요. 이 라인까지는 떨어졌다. 어쨌든 오늘 좀 약간 좀 양봉을 좀 띄워주면서 좀 추세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봉이 나왔다. 그래서 향후 GKL 같은 경우는 16,200원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여지껏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연일 계속 순매도로 하다가 오늘 전환해줬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반등을 노려볼 만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코 이제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 카지노, 도박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가는 거죠. 지금 뭐 그런 기대감들이 어떤 백신은 어차피 나올 것이고 치료제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온 거죠. 강원랜드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에 나섰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역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은 안 들어왔네요. 어쨌든 3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을 좀 이제 체크를 하시고 좀 단기적인 반등을 줄때 혹은 상승을 줄때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7,500원, 17,000원 라인대.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GKL이나 뭐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장기 이평선 241선이 살짝 이제 다시 터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실적 흑자 전환을 좀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진정한 이제 실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요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백신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반등은 여기까지 그래도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항 라인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GK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하는 사항들 6가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 보셔야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난다,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서 이제 보여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